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억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희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저희는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또한 저희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의 오랜 열망이었던 민주화를 짓밟았던 사람 역시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어도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리고 역사 교육을 통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고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정치 깡패를 동원해 공포 정치를 일삼던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억하는 이승만은 다른 사람인가 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60년 이상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과오만 부각해왔던 편견의 시대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초대 대통령을 담아낼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세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에서 과도한 군사력을 동원하고 무리한 징계 및 학살을 승인 혹은 묵인한 책임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편견입니까? 아니면 발췌 개헌, 4.4 오입 개헌, 그리고 부정선거를 비판한 것이 편견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6.25 전쟁 당시 서울은 안전하다며 행정부를 비롯한 수뇌부마저 모두 버리고 본인만 도망간 것을 비판하는 것이 편견입니까? 도대체 어디가 편견이고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입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4.19 혁명으로 사실상의 이승만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당시 시민들의 공적을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시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역사 왜곡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되면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그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문제가 그랬습니다. 당시 상황들을 실제로 겪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눈을 감으시니 이제 역사를 입맛대로 바꾸는 작업을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침식 작업을 이제 드러내놓고 해도 된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태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세훈 시장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지지하는 세력의 역사관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야당 의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수많은 시민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잊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아직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벌였던 참혹한 학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였던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기억이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이런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잘못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을 담은 기념관을 추진하겠다니 지금 우리가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이승만 기념관 추진 발언과 함께 영화 건국전쟁이 일종의 공론화 과정이라고 망언했습니다. 아무리 의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라고 하나 옳고 틀림 그리고 다름의 문제는 확실히 선을 그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개헌과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통령을 미화하는 것은 공론화의 과정이 아니라 명백한 왜곡의 과정입니다. 또한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망언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입니까? 이완용 등 을사오적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에서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는 의견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 개화에 이바지했다며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 등과 맥락에서 다를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망언이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과 가치관 역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총칼로 아무 죄 없는 국민을 학살하는 국가폭력을 자행한 대통령을 미화하는 악행은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발 눈을 뜨고 역사를 바로 보십시오. 지도자의 잘못된 역사관이 지속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국가폭력이 발생해서도 안 되며 민주주의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전쟁이 나서는 더더욱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반면 교사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승만 찬양을 중단하고 반면 교사 삼길 바랍니다.